예, 차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드라이버 사용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개월 정도. 한 2개월 정도? 예. 아, 그러면 그 전에 쓰시던 클럽하고 어떻게 이걸로 바꾸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것 때문에 바꾸셨죠? 일단 그 전에 클럽을 좀 오래 썼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걸 시탈해보니까 예. 방향성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근데 우선은 제가 정확히 지금 스위팟에 맞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샷. 아, 좋습니다. 굿샷. 네, 채 한번 줘보세요. 네. 뭐 핸디가 워낙 잘 치시니까 예.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혹시 지금 김재우 씨 헤드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시는지 아세요? 160, 150에서 160 정도. 예. 예. 지금 헤드 스피드가 한 97마일 정도 나오세요. 아. 평균 97, 8마일 나오시면 네. 사실은 아마추어 골퍼 치고는 상당히 빠르신 편입니다. 네. 빠르신 편인데 지금 사실은 스윙 자체가 굉장히 슬로우하게 치시면서 템포에 의해서 정확히 임팩트를 치시는 스타일이세요. 네. 그러니까 하드 히턴 아니, 굉장히 빠르게 치시는 스타일은 아니시고 굉장히 다스려서 잘 치시는 분인데 그나마 사실은 그런 스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치신 건데요. 사실은 헤드 스피드에 비해서 지금 샤프트가 상당히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가운데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구질의 변화가 없으셔야 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스윙하시는 거 보면은 구질이 약간의 좌우폭도 심하고 상하 높낮이도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클럽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아니면 좀 네. 로프트가 누워 들어가거나 서서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의 변수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샤프트 쪽을 좀 더 강한 걸로 가주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골퍼들이 이 부드러운 샤프트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첫째 타구감이 굉장히 민감하세요. 네. 아무래도 샤프트가 약하면 약할수록 어때요? 타구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부드럽죠. 착착 묻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네.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클럽 피팅하고 우리나라의 클럽 피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드라이버나 이런 거에 피팅을 해줄 때 그 골퍼가 소화해낼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헤드 스피드로 소화해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샤프트를 선택을 해줘요. 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헤드 스피드보다 오히려 좀 더 부드러운 샤프트로 피팅해 줄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퍼포먼스에 중점을 좀 피팅을 합니다. 네. 즉 무슨 얘기냐, 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피팅을 해줘요. 그럼 그 얘기는 정확한 탄도가 나오고 방향성에서 최소한 네. 분포도가 좀 적게끔 그렇게 하는 데에 가장 큰 그 포커스를 두는데 목표를 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골퍼들이 타구감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샤프트를 조금만 강하게 해드려도 타구감이 강화돼서 일단 부담감을 느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지금 거의 일정한 샷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은 그 다음에 스윙도 굉장히 좋은 템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샤프트만 조금 더 강한 걸로 바꿔주시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질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른 클럽으로 네.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봐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채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이 채를 한번 쳐보세요.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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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지금 이 샤프트 쳐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크게 부담 없는데요. 부담은 없으세요? 예. 뭐 강한 느낌 안 드세요? 혹시? 아니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충분히 것 감당하실 수 있으실 네. 것 같으세요? 네. 사실은 지금 쓰시는 샤프트도 샤프트 강도가 SR이에요. 네. 그러니까 SR이라 하면 스티프 레귤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레귤러와 스티프의 중간인데 지금 SR은 사실은 굉장히 약한 SR이에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더 견고한 샷을 가지시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한 샤프트로 바꾸시면 크게 문제가 부담이 없으시다 그러면 훨씬 더 분포도가 좋아질 거예요. 분포도라 함은 드라이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 골프들한테 물어보면요, 평균 거리 얼마 나가세요 하고 물어보면 오잘공을 생각해요. 오잘공 예. 들어보셨죠? 네네. 오늘 제일 잘 맞은 공이 마치 자신의 평균 드라이버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드라이버는 골프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률 스포츠다 보니까 네. 잘 맞았을 때, 빗 맞았을 때의 거리 편차가 최소화시키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장타대에 나가실 거 아니라고 하면 네. 요거보다는 좀 더 강한 제가 샤프트에 조금 더 짧은 샤프트를 쓰시면 훨씬 더 견고한 샷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